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지난 16일 경례 직관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문덕 스님, 삼광사 주지 세훈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4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삼광사 주지 세훈 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 오늘 삼광사 도량에 밝히는 봉축 등불을 통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비춰지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삼광사는 53종불 탑등 점등을 시작으로 봉축 점등에 이어 오는 30일 봉축 기념 법요식 등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의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